맨날 공룡 쓰다가 여자 거 받으니까 작아 보여요. 이거는 맨날 여기 이렇게 해갖고 껴놨었어. 어, 좋아. 내 호구. 힘듭니다. 잠을 못 잤어요, 진짜. 멀긴 먹는데, 여기. 그냥 편하게 이제 제품 보시고 리액션 해주시면 됩니다. 뭐가, 아, 이거 진짜 기다린 만큼 이거 좀 막 친다, 이거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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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도 놓고. 주도 놓고 내가 뭐 때리시려고. 뭐 인정? 인정하면 되겠네. 날개 인정. 날개 인정? 편하다. 진짜 편해요. 하나, 둘? 네, 진짜로. 근데 왜 제가 쓰고 살면 네. 바로 못 쓰거든요. 아, 누가 한번 쉬었다 쓰고 불편해가지고. 네. 근데 이건 편한데? 진짜? 어, 딱 잡아줘요. 딱 잡아줘요? 네. 아, 내 얼굴에 바로 이게 길들여지구나. 아, 장난 아니라니까요. 이거 과학입니다. 저도 맞는 거. 맞아, 이거 쓰면 늘어나. 네, 좋아. 근데 좋다. 어, 부드러워요. 어, 좋아. 제 이름, 여기 제 이름 바뀐 것도 너무 좋아요. 아, 진짜요? 네. 네, 호구. 김가령님 맞으시죠? 네. 김가령님. 엄청 말랑말랑 시합 이거 써도 될 것 같은데, 네. 바로. 아, 여기가 아니에요. 네, 여기 있으면. 그쪽으로 들어가셔야 돼요. 근데 엄청 가볍고 편해요. 박하영님. 박하영님 잘 맞으세요? 사이즈? 네, 보면 딱 맞아요. 딱 맞으세요? 여기로 보는 거 맞죠? 그렇죠. 딱 맞는 거 같아요. 잘 맞네요. 맞춤이네요. 네. 이거 이대로 쓰고 시합 바로 뛰어도 될 것 같아요. 와, 엄청 말랑말랑한 것 같아요. 새 건데 주먹도 잘 쪄지고 말랑말랑. 그냥 자기 거 같은데, 그냥 쓰던 거 같은데. 진짜 그냥 원래 쓰던 거. 이게 나쁜 뜻이 아니라 김미지. 차민지 님의 카리스마는 역시 그 지금 경주시 검도 랭킹 1위시죠? 차미네이터라는 거 이제. 그 앞전에 아시는 분들 아시죠? 차민지 님이 그때 부상으로 인해서 대표팀이 떨어졌을 때 엄청나게 큰 회의가 열렸다고 저는 소문을. 되게 작다. 애기호구. 맨날 공룡 쓰다가 여자 거 받으니까 작아 보여요. 이거는 맨날 여기 이렇게 해갖고 껴놨었어. 딱 맞는 거. 저희 도복은 어떠셨어요? 저는 태연밖에 안 입어요. 아, 진짜요? 네. 다 민지님 덕분인가요, 그럼 이제? 예쁘고, 예쁘고 편하고. 그래가지고 그게 중요하네요. 예쁘고. 네, 진짜 예쁘고. 예쁘고. 특히 예쁘고. 이거 주름이요. 네, 아무리 막 빨아도 아... 그대로 살아있는. 아껴 입어서 대학교 때 맨날 세연이. 아, 대학교 어디셨어요? 용인. 몇 학번이죠? 16이. 맞으셨... 안타깝습니다. 별명이 무질이거든요. 아... 맞구나. 무질라서. 혹시 경주시 검도 랭킹 몇 위 정도 있으세요? 저는 항상 마음속은 1등. 아, 그 디자인도 이번에 특별히 경주에서 원하셔갖고 이걸로 해드린 건데 저희가 이쁘지 않아요 근데? 싸움 잘해 보여요. 싸움 잘해 보여요? 네. 맞짱은 혹시 경주시 몇 위죠? 다른 갑은 여기가 편리거든요. 네. 네, 그래서 발도 2단으로 돼 있는 게 요즘엔 트렌드가 그래서 2단으로 보통 많이 돼 있어요. 저 안 찍으면 할게요. 아,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렌즈가 멀어서 이렇게 찍어도 얼굴이 많이 크다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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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더 마를 것 같아요. 왜 17에 국가지 표? 아니 아, 맞네. 혹시 이거를 입으면 일본에 마리코 잡으실 수 있겠습니까? 어, 네. 더 말을 못해요. 그 부천의 김현영 선수는 안도하고 니시무라 다 잡을 수 있다고 그러고. 아, 뭐 이 호구 입으면 안도 잡을 수 있겠습니까? 아, 당연히 잡죠. 다 죽었네, 그치? 다 죽었죠, 이제. 끝났죠, 이제. 야, 광고해, 알았지?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인스타 무조건 샵 세연 올리고, 알았지? 자, 오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죽도집 괜찮으세요? 네, 저 죽도집 너무 예뻐요.
진짜. 진짜예요? 근데 그냥 뭐 그냥 카메라에서 사진. 아니요 진짜. 근데 관리를 너무 안 하셔서 이 신빵 나온 거 봐 이게. 안타깝습니다. 라이터로 뒤지겠어요. 아 맞습니다. 라이터 굉장히 중요합니다. 네. 아 근데 되게 부담스럽다 이 카메라가 진짜. 예. 네. 맨날 난 내가 찍다 이렇게 오면은 막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 진짜 막. 그러니까 저 혼자 찍으면 얼마나 자괴감이 들겠어요. 사무실에 이거 혼자 찍는. 네 안녕하세요. 처음 뵙겠습니다. 소주 먹고 찍은 것도 있어요. 나한테 오늘 되게 즐거웠어요. 그냥. 짧은 시간은 되게 즐거웠고. 아 맞아요. 네, 방에서 왠 좀 자, 제가 되게 부담된다. 자 얘기하겠습니다.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제 경주 시청 같은 경우는 농구계의 그 시카고 불스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. 차민지님은 마이클 조던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항상 이제 좋은 기회가 또 다음 기회에도 오기를 저는 이제 기대하고 있겠습니다. 네 고맙습니다. 경주 시청 Victory and challenge. Sehun.